기타가 청하고 맑잖아요.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? 아, 저는 이렇게 기타만 맨손만 보면 설렘이 가득한데요. 제 마음씨는 그렇습니다. 우리 나비마 가수님,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뭐 일기처럼 유튜브 방송에 노래 일기 유튜브 방송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방송인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? 예, 저도 이제 제 채널, 나경아 노래 일기라는 채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약 5년 전부터 노래를 시작했는데, 그때부터 기록처럼 남기고 싶어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. 구독해주세요. 나경아TV에도 여러분께서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너무 좋아요. 일기처럼 노래를 또 부른다. 네, 제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노래를 늦게 발견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또이 노래가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램으로 시작을 네. 했습니다. 그럼 오늘은 마음이 맑다. 그럼 맑은 노래로 그날 일기처럼 노래를 또 선사하겠네요. 많은 분들에게요. 그리고 또 우리 싱글 앨범의 음원에 담겨져 있는 노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? 저 싱글 앨범 4개 정도 있는데, 사랑과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. 희망의 노래, 위로, 그리고 최근에는 활짝 피워줘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듣기만 해도 정말 희망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것 같은 그 곡들인 것 같은데요. 저도 궁금해집니다. 이경인님의 그런 곡을 갖고 있는 활짝 피어요. 위로.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곡이 있어요. 참, 이 노래 들으면 저도 이 노래를 한참 많이 부른 적이 있어요. 많은 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가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. 네, 나경아님의 아주 청하고 맑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. 네, 나경아님의 무대입니다. 그대 내 친구. 서글픈